오빠니까. 와, 어머, 엄청나네. 통통하게 파가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. 가자, 밥 먹어. 야, 너 파 깔고 앉았어. 일로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파 깔고 앉지 마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오라고, 이리. 이리 오라고. 이리 와. 파 깔고 앉지 말라고. 야옹이. 파 깔고 앉지 말라고. 슉. 치워주면 떡잎을 제거해주면 작년에 이거 시기를 놓친 거는 이렇게 딱 놔두면 다시 또 나와요. 쪽파가 쪽파 농사는 작년에 못 팔은 거 안녕 왔어. 떡잎 제거해줘야지. 또 지금은 이제 점심 때 파전 해 먹으려고 팥 뽑으러 왔어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뜯지 않아도 얘들이 이제 햇빛에 알아서 또 삽지. 그래도 뜯어주면 더. 껌딱지 더 죽겠어 아주. 저거 어디서 온 거야? 저게 저렇게 이쁜 놈이. 쪽파를 좀 뽑아 보겠습니다. 많이 컸죠? 오늘 점심은 파전입니다. 뭐해? 너 뭐 장난하는구나. 뭐 잡는구나. 뭐해? 아그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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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아주 재롱을 떨어. 응? 쪽파밭에서 재롱을 떨어요. 이거 이거 가자. 어허, 이거 뭐 점심 먹고 이거 해줘야 되네. 아이씨, 이렇게 하우스에 올라오면 일이 보여서. 이게 이렇게 된 게 두 동이나 있어서 두 동 반 바쁘겠네. 동굴을 제껴서요. 됩니다. 가자, 다듬어서 가자. 하우스가 따뜻하니까 거를 뽑아서 1등분 될 것 같아. 너무 많이 하면 안 돼. 먹을 만큼만 수확해서 가자. 야옹이, 어? 나 야옹이 똥 싸는 거 처음 봐. 못 본 척 해야겠다. 못 본 척 해주는 센스. 어? 야옹이 똥 싸는 거 처음 보네. 걸음 주는구나, 쪽파밭에.
어, 다 했어, 응가? 이제 나 너 가도 돼? 쪽파 묵은 떡잎 제거해주기. 아이고, 부지런히 했어야 되는데. 아니면 작년에 잘라줬으면, 예측이로 날려줬으면 좋았을 텐데. 에이, 농사도 부지런히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농사꾼이네. 그래도 이렇게 작물들이 알아서 커지면 농사가 할만하지. 신났어, 신났어, 신났어. 아주 신났어. 야, 할 일이 많다. 쪽파를 다듬어 봅시다. 그치. 많이 컸지? 오늘 또 쪽파 다듬어야 돼. 이거는 자른 거는 아까우니까 그런데 또 묻어두면 이게 또 아이고 여기 나오는 곳이네. 이런데 심어요. 이게 이렇게 묻어줍니다. 이렇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하시죠? 진짜 많이 컸다. 응? 맛있겠죠? 야옹이 왔어요. 오빠가 오늘은 감자탕 사온대. 아이고.